대한민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두 개 드리겠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대한민국당이 이어가겠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는 오늘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제39주기입니다. 세찬 빛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하신 박정희 대통령을 잃은 1979년 오늘을 생각하며 울었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무너져가는 이 현실에 대해 고통스러워 울었습니다. 대한협당은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 조원진 당대표와 지도부 500여 명의 당원들이 결집하여 먼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드렸습니다. 이어 대한민국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올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11시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39주기 추도식이 민족중흥회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당은 당 차원에서 참여하였습니다. 1천여 명이 넘는 애국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친북정책에 의해서 안보와 경제가 동시적으로 흔들리다 못해 붕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자조정신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가적 고속성장을 이끌어주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절실하게 그리워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공로를 거꾸러뜨리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박정희 정신의 위대함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 정권 하에서 우리 애국국민들은 이 역사전쟁,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내야 할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분단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지금 안보를 허물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조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내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대한민국당은 이어받아 위기 속에 조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분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그 헌신과 기여를 새기면서 대한민국당은 애국국민들,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의 유일한 희망 세력으로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승리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국정 실패, 안보 위기, 좌파 독재 정권 즉각 퇴진하라. 27일 토요일 제87차 태극기 집회 서울역에서 열려. 국정 실패와 안보 위기를 초래한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제87차 태극기 집회가 내일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내일 태극기 집회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합니다. 행진은 서울역에서 숭례문 앞을 지나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진격합니다. 2부 집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가족과 나라를 구하는 것은 행동하는 애국심뿐입니다. 대한민국 지키는 태극기 애국투쟁뿐입니다. 애국통지들과 대한민국당 당원님들의 결사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대한민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